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진일의 출발 새 아침. 예, 3부 시작합니다. 우리도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학생들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아프지만 지구 반대편 나이지리아에서도 여학생 납치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나이지리아 현지 연결해서 지금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느새 서울 시내 도로 정체 구간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권 도로들 곳곳에 정체입니다. 신촌로가 도심 쪽으로 창천 삼거리에서 아현 교차로 구간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성산로 사천 고가에서 연대앞 삼거리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통일로 상황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대부분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 홍은 사거리에서 홍제 삼거리 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시속 10km 정도입니다. 종로는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구간 시속 20km 정도고요.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 이후로 한성대 입구역에서 회화동 교차로 구간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양재대로가 서남나들목에서 화물터미널까지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여의대방로 해군회관 앞에서 대방역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인로는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까지 밀리고요. 국회대로가 화곡고가 사거리에서 홍익병원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의 세 번째 작심 인터뷰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세월호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270여 명의 학생의 부모들이 밤낮으로 자식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가 나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이었었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학생을 집단 납치한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나이지리아 정부 뚜렷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4시간 전에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믿고 의지할 만한 정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국제사회가 이른바 인본주의적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이지리아 현지 상황,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보현 코트라 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나이지리아 현지를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그 통신 상황이 사실 아프리카 현지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택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실 경우에는 이 전화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받자니 지금 시간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전화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현지에 있어서의 치안 상태도 아주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치안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70여 명의 여학생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된 이유가 바로 이 교육이라는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을 한때 지배했던 탈레반이라는 단체요. 이 탈레반이라는 세력 역시도 이 여자들에 대한 교육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탈레반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엔 여성에 대한 교육에 상당히 극단적인 반대를 위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자, 지금 다시 현지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병현 코트라 관장 나와 계시죠? 관장님? 예, 지금 다시 한번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회교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회교 신자가 아니라서 이슬람교도가 아니라서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이해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실 좀 너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여성 정치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상당히 이런 현상에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들의 운전에 대한 어떤 문제도 상당히 많이 이 정부 차원이라든지 사회적 차원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거의 목숨 걸 정도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처벌을 각오하고 운전을 할 정도다라는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슬람 특히 나이지리아 사태는 이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국제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UPI 통신 김내모 편집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내모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뉴스부터 좀 알아볼 텐데. 자, 터키 서부 지역에 탄광사고, 탄광에서 폭발사고 일어난 얘기부터 얘기를 해보죠. 200여 명이 탄광 안에 갇혀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의 마니사 지역의 한 탄광에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부 1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현재 탄광에 갇혀있는데요. 네. 재난대책본부가 구조작업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20명 이상을 구출을 했고 현재 탄광 안쪽으로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광부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교대 시간에 발생하면서 정확히 탄광 안에 몇 명의 광부들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200명부터 300명 사이의 광부들이 현재 이 탄광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터키에서는 탄광 사고가 자주 일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2년에도 이 흑해 연안 지역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 당시 26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탄광 사고가 일어났고요. 이렇게 터키 상황에서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오늘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여기를 겨냥한 예비 경선의 열기가 이제 슬슬 달아오르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간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 경선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있을 네브라스카 상원의원 프라이머리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데요. 이 집권 6년 차에 접어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대결이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선거일 11월 4일까지 34곳의 지역구에서 예비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그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산층 이상의 미국 국민들은 오바마 케어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 또 대외 정책에서의 이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력함이 비우호적인 이 선거 환경,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비우호적인 선거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 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측에게는 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권 6년 차의 대통령을 둔 여당이 미국에서 중간선거에서 이긴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정치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나이지리아 현지 연결했다가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지금 끊긴 상태인데 이 나이지리아 여학생들 납치 사건이요. 270여 명이 납치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납치될 때 교사들이 학생 버리고 도망갔다는 증언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예. 이 나이지리아의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이죠. 보코 하람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한 여학생이 탈출을 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밝혔는데 일부 교사들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도주를 했고 남아있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달아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문을 잠그고 또 선생님들은 도주를 하면서 학생들이 탈출하기 못하게 됐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예. 현재 여학생 일부는 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했고요. 200명 이상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 영국과 같은 일부 서방 국가들의 언론에서는 네.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보코하람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 무장 세력이다. 정통 이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이런 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준 어떤 그러한 모습과 지금 이 나이지리아의 선생님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시선 김네모 UPI 한국 편집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 아침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네. 첫 번째 소식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미국 주식시장 뉴스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식하시는 예.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한 2013년 상반기부터 완전히 미국과 한국 증시가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는 계속 박스권에 갇히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다우지수하고 스탠다드앤푸어스 이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는 전일 대비 0.12% 올랐고 S&P 예. 지수는 0.04%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요즘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800년대 막 200년 전쯤에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오픈한 이후 지금 미국 주가가 최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미국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독일도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네. 영국 주식도 사상 최고치에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난리 났다. 예. 이게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영국은 지금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화랑새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왜 이러는지 미국, 유럽 그렇게 뚜렷한 지금 성장 동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이 경제 뭐 힘, 경제 지표 추이를 보면은 한국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 코스피를 보면은 이제 1900에서 200이라는 박스권에 갇혀서 네. 오를만 하면은 확 떨어지고요. 또 확 떨어져서 이제 주식 안 해야지 하는 순간에 좀 오르고요. 이러면서 완전 개인 투자자들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투자자들 다 떠나고 있고 증권사들 구조조정하고 있고 이런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이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뚜렷한 상승의 명분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달러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거둬놓을 테다고 하니까 이런 달러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뭐 속칭 세상에서 불꽃쇼라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건 뭐 각자 투자자들이 그렇죠. 판단할 문제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30선에 이제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2000 뚫고 2030선까지 완전히 뚫고 위로 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또 받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측하지 말고 순간순간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보험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생명보험 중에서 자살 관련한 이 보험금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자살이 과연 재해 사망이냐 아니면 일반 사망이냐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 나온 결론을 보면은요 이제 자살할 때 이 보험금 지급은 물론이고 재해 사망 쪽으로 그러니까 즉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결정을 내렸습니다. ING생명 제재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여기에 바로 이 사안이 걸려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역시 이제 사회적 파장 이런 것보다는 보험 약관 준수라는 이쪽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 어쨌든 이 약관이 계속 문제인데 말이에요. 네, 약관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 동안의 생명보험의 약관을 보면은 예. 연체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망이다 해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예. 지난 2010년 4월에 이 표준 약관을 개정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자살 면책 기간을 넘긴 이 자살에 대해서 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반 사망금이 아닌 재사망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우리 사망 관련해서도 일반 사망하고 재사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뭐냐면 재사망을 했을 때는 주는 보험금이 두 배 이상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약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살과 관련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일반 사망금이 아 재해 사망금이 아닌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왔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예. 이제 약관대로 해라 이건데. 그렇습니다. 예,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재해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을 해서요. 예. 이게 이제 다 다음 달 초쯤에는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게 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다시 재해 사망을 근거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1조 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까 나이지리아 연결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나이지리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현보현 코트라 관장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 나이지리아에 계신 베델교회 신현 목사 전화 연결합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쪽이 예, 몇 시쯤 됐습니까? 지금 여기 12시 반쯤 됐네요. 12시 반. 밤 12시 반이요? 예. 아, 예, 예. 아유, 이게 밤늦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지 그 납치 사건 때문에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주 뭐 침통한 분위기죠. 지금, 특별히 뭐, 그, 이 납치 사건 때문에, 나이지리아 전체적으로 뭐 국민들 전부가 애통하고 있고, 특별히 그 대통령 영부인도 인터뷰 중에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그렇게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 그, 치안이 이제 그, 대도시 중심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 직속의 치안 경비대들이 이제 대도시는 이렇게 보호를 해가고 있어서 치안이 굉장히 괜찮은데, 네.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에는 추장하고 부족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하. 그분들이 국가 공권력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분들이 예. 이제 적극적으로 치안을 유지해주거나 아. 적극적으로 어떤 보호를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복가람 같은 좀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예. 지금 거기 정부에 대한 항의 시가 많다 그러는데 이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 정보도 수집하고 그랬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 초기에 이제 이 보코하람이 이제 들어올 때 예. 제보자가 예. 그 트럭에 그리고 또 오토바이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지금 치복시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서 예. 치복시에 있는 이제 그 관원이 공무원이 이제 치복시에 있는 경비대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비대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한 1시간 정도 올 수 있는 거리인데 2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들이 다 잡혀가 버려서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는 워낙에 이 보코하람이 올해만 해도 한 1,800명 정도를 그 살해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그 나이제 전체 분위기는 보코하람 자체에 대한 그래서 보코하람에 대해서 지금 브링백 아워 걸스 우리 애들을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마치 우리 촛불 시위처럼 그 시민들이 다 와서 지금 그런 시위를 벌려서 어제도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이케자 숍나이트 중심을 해가지고 도로에서 도로 행진하면서 보코하람에 대해서 빨리 아이들을 돌려보내라 하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무슬림 단체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학교 전체적으로 지금 보코하람에 대한 그런 항의가 더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겠네요. 아니 이 1800여 명이나 죽인 단체라면 이건 뭐 학살이고 이건 전쟁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게 보코하람이라는 단체 세력이요. 예. 이게 원래 보코라는 뜻이 예. 보코라는 뜻이 이슬람 말로는 그 하우사죠. 하우사 부족이라 하우사 말로는 보코가 비이슬람식 교육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슬람 교육은 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이제 2001년도에 결성이 되면서 처음에 좀 평화적이었는데 2009년도에 가가지고 2009년도에 가서는 이제 막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테러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이래서 뭐 이렇게 지난 5년 동안에 8천 명 정도가 이렇게 사살해 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테러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이 탈레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생이라는 예, 예.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에도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못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좀 반대하는 게 이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납치한 이유도 결국은 이 교육, 여학생들이 왜 학교를 다니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결혼을 시키자 하는 식의 여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지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비이슬람식 교육이 죄다 그러면은 죄라고 정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노예로 팔거나 시집을 강제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9살 아이를 뭐 결혼시켜 버리겠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때 이게 의롭냐 이거죠. 그런 거에 이제 무슬림조차도 지금 이제 화가 나 있고. 이게 뭐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 원인이라든지 이게 아프리카 대부분은 자원에 관한 갈등도 이런 식으로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크게 더 크게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예.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도시화가 되고 있고 산업화가 되고 있고 자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도시화나 자본화, 산업화, 또 국제화가 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아프리카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예. 내성이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말 이렇게 나쁜 단체들로 변질돼 버리고 테러 집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더 이런 폭력의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려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그 뒤에 자원과 관련돼서 뭐 다국적 개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그런 또 보코하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과 이제 얽혀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산업화 자본화가 되어가는 아프리카의 이제 문제점이긴 한데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이런 것들이 더 가슴 아픈 거죠. 네.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유럽 국가들도 이 구출 작전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나이지리아 정부나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그 보코하람의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요. 나이지리아 정부나 국민들은 미국이 국제사회 무력 개입을 굉장히 좀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네. 중국에게도 테러 진압에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잘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코하람이 예. 예, 그런 짓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현지에서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참 이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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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현지의 베델교회 신현 목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뭘 할 수 있을까? 어학 공부? 피트니스? 아반떼.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반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반떼를 월 20만 원에?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아반떼 할부 프로모션 1588-5330 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더뉴 아반떼 스타일 모델 기준 전가 보장형 월 20만원 표준형 월 35만원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금리 3.9%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상환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였고요. 잠시 뒤 전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SK텔레콤.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도 세월호 참사 SNS 여론부터 짚어보죠. 여기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언급량 추이요. 그 세월호 참사가 이제 한 달째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첫 주에는 하루 한 35만 건 내외. 둘째 주에는 한 25만 건 내외, 예. 셋째 주에는 한 15만 건 내외로 점차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여서 넷째 주에는 한 10만 건 내외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는데요. 예. 아, 제 예상이 좀 틀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관련 여론은 이 추모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예. 여전히 그 15만 건이 넘는 10만 건 내외의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KBS 간부들이 이제 안산 합동 분향소 참배할 때 이 유가족과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이 이제 뭐 아주 가장 슬픈 어버이날이었는데 5월 8일에 약 17만 건이 넘는 언급량이 있었고요. 5월 9일에는 이 유가족들이 그 청운동 앞에서 이제 청운동 동사무소 동사무소 앞에서 예. 시위를 하면서 23만 예.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이 설화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면서 예. 이 좀처럼 그러니까 이 언급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체 연관어는 어떻습니까? 뭐 전체 연관어는 이제 여전히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 참사, 그다음에 이제 가족 뭐 이런 언어들이 이제 이 1, 2위를 기록하고 연관 있고요. 연관 검사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전체 연관어. 네네. 예, 그리고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뭐 이런 것이 앞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희생자 가족이나 국민들은 그 정부의 어떤 강력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빅데이터의 뉴스가 뽑은 뉴스 인물 10위부터 좀 알아보는데요. 자, 10위부터 먼저 6위까지 살펴볼까요? 이은지 아나운서. 이번 주 빅데이터인 뉴스가 뽑은 뉴스피플 10위입니다. 10위는 김한길 대표, 9위는 낙곰수인 김어준 씨가 오래간만에 등장했네요. 8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입니다. 7위는 유병원 씨, 6위는 지난주에도 문제의 발언으로 순위에 올랐던 정미홍 씨입니다. 예, 뭐 10위부터 6위까지 역시 뭐 다... 그 세월호 관련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이 나올 사람이 좀 나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순위에 오른 게 좀 이제 새로운 인물이고요. 예. 예, 원내대표 당선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야당 지도부들이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지금까지 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비해서 좀 약간 좀 선명한 언어를 말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던 게 있고요. 예. 5위에는 그 아 5위는 조금 이따가 아 그럴까요? 예. 요 7위의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7위밖에 안 한 게 전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요. 예. 예. 자 그러면 5위부터 1위까지 또 한번 들어보죠. 이윤재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이어서 5위부터 1위까지 소개합니다. 5위는 역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김호월 홍대 겸임 교수가 올랐습니다. 4위는 손석희 앵커, 3위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2위는 신열 교수님과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고요. 1위는 2주 연속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 전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2위 그럴 리가 없는데 2위가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 여기서 이제 빠진 사람이 있죠. 네네. 우리 저 KBS 보도국장에 딱 그만두신 김시곤 네. 씨인가요? 네. 이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분 전 1위 할 줄 알았는데 2위 하셨네.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대통령 언급량을 넘어서진 못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뭐 5위는 아시겠지만 그 김호월 홍대 겸임 교수 그니까 또 유가족을 향해서
뭐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생난리다 뭐 이런 막말을 좀 쏟아부었는데요. 참 그 이거 이분이 참 공감 능력이 조금 좀 안타까워요.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그 홍대 총학생회가 이제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다 하면서 이제 그 김월 교수의 퇴진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빙배를 둘러싼 이제 이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이빙배에 대해서 이제 그 집요하게 보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상호 기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교수님이 맞춘 그 김시곤 KBS 국장. 전 국장이죠. 전 국장이 됐나요 벌써? 예. 네. 전 국장. 이 사표를 내고 바로 또 뭐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 글쎄요. 사장을 공격했어요. 글쎄요. 그게. 아니 그 저 종편에 나오시는 것도 참 좀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공중파 방송 예, 예. 보도국장께서 사표를 내고 나오셔가지고. 종편에 출연해서 예. 그 직속 상관인 사장을 글쎄요. 비판하는 예. 뭐 내용의 그 인터뷰를 해서 이것이 참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고 사람이 헷갈려요. 네. 이게 네. 입장이 180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게 원래 생각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참 그래서 예. 참 뭔가 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진실한 사과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뭐 전 기자회견 안 봤는데 기자회견을 또 종편에서 중계를 해줬어요. 네네. 아시죠? 네, 어떤 종편에서 중계를 해줬는데 KBS에서는 중계를 안 해줬는데 종편에서 중계를 해주는 것도 저는 참 재밌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뭐 거기서도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은 네. 뭔가 이 희생양을 계속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예, 예. 1위에는 여전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는데요. 예. 여기는 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 여객선 안전보조금이 삭감됐다든가 그 다음에 뭐 뒤에 잠깐 더 언급하겠지만 뉴욕타임스 광고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 언급되면서 계속 그 높은 언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뉴욕타임즈 광고에 대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미국 현지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 입장도 굉장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광고 그렇죠. 내에서 이미 해명이 돼서 사실로 드러난 것도 마치 의혹인 양 되고 있다. 이런 광고 내용에. 예, 광고 내용에 들어 있다. 뭐 이런 예, 거죠.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죠. 버스랭. 그렇죠. 뉴욕타임즈가 한국 트위터에서 하루에만 15,000번이 언급됐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주로 이제 사실을 퍼나르는 광고가 나왔다는 사실을 퍼나르는 그 글들이 많았고요. 예. 여기에는 뭐 이제 연관어를 보면 뭐 감동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완구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예. 했죠.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 이 공감이라는 거는 그 희생자 가족들의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이 가령 빨리 무슨 대안으로 넘어간다든가 혹은 너무 과도한 요구 가령 이 선출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 퇴진을 너무 쉽게 언급한다든가 예. 그렇죠. 뭐 이런 것은 공감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건 진상규명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이시죠.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방 세월호 참사도 참사지만 이제 지방선거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 주간 버스량 그러니까 언급량이죠. 톱베스트 5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네, 광역단체장 후보 주간 버즈량 5위부터 1위입니다. 5위는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전략공천 파동의 주인공 윤장현. 4위와 3위는 경기도지사 양당 후보 김진표, 남경필 후보가 올랐습니다. 2위와 1위는 서울시장 양당 후보인 박원순, 정몽준 후보가 나란히 이름을 함께했네요. 네. 결국은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이 네. 수도권이 이제 1위부터 5위까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됐던 거죠. 예, 예, 예. 아, 근데 5위 윤장현 후보는 광주인데. 예, 예. 예. 광주인데 뭐 여기는 이제 전략공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계속 시끄럽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공천 관련돼서 뭐 강원태
그 후보나 그 이용섭 후보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광주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죠. 볼 수 있고요. 예.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언급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경선 컨벤션이 거의 일지 않았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뭐 일정하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관심까지는 모르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이 버스량 조사라든지 빅데이터 조사를 해보면 관심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5위 윤장현 그 후보죠. 그러니까 예. 이 전략 공천된 후보의 버지량이 5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만 건이 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이렇게 크게 일진 않았다. 아직까지 지방선거가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좀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 서울 경기 후보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예. 지난 뭐 총선 때부터 선거 때마다 있었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서울 경기 그렇죠. 뭐 이거는 그런 거고 우리가 그 기타 중 다른 이제 순위에 오른 분들도 한번 알아보면은요. 그죠? 네. 일단은 유정복 후보, 인천시장 후보죠. 네네. 6위에 올랐고 송영길 후보, 이 인천이 6, 7위. 이거 결국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용섭 후보가 8위고 원희룡 후보가 9위예요. 제주도. 네. 예? 근데 제주도이지만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심도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뭐 남경필, 예. 원희룡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후보를 밀었던 예. 뭐 이런 스타급 이 후보들이 이제 계속 관심권에서 급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이 역시 수도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 지방선거 관련 버스량 또 어떤 얘기들이 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제가 지방선거라는 예. 키워드로 한번 이제 그 흐름들을 좀 봤는데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일주일간 약 한 20만 건 정도의 언급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많은 거예요? 적은 아니, 거예요? 적은 거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일반적인 선거 때는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이 선거 관련 버스. 선거 버스량이. 관련 버스량이 이제 선거 때마다 다른데, 예. 총선 때 하루 한 40만 건 정도 이렇습니다. 이미. 아, 그럼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일주일. 일주일. 그러니까요. 아, 하루에 40만 예, 건? 예, 예. 일주일에 그러니까, 20만 건? 예, 예, 선거 관련 버스량. 그럼 이게 몇 퍼센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지금, 안 되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 그러니까 선거 얘기를 쉽게 하기가 좀. 그리고 정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지금 정치 불신도 좀 예, 많이 확산되고 이게 무당층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어쨌든 지방선거니까 총선보다는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예. 그래도 지나치게 좀 낮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연관어를 보면 이제 뭐 불법 선거에 관련된 불법이라는 키워드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여전히 뭐 이 조용한 선거 가운데도 이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많아요. 많이 뭐 돈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2위가 안전, 3위가 예. 참사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은 세월호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서 치러질 거다. 뭐 이런 걸 이제 예상하게 하는 뭐 그런 연관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용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뭐 예. 이런 얘기들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언급량 자체가 이 버스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 자체도 세월호 참사의 이번 지방선거가 묻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걸 세월호 참사를 빼놓고 선거를 바라볼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번 얘기네요. 선거는 그래서 예. 저는 선거 없는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진짜. 예, 정말 조용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세월호 예. 참사가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월호 참사 전국에 공감하느냐. 예.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오늘 수요일 방송 저희는 나이지리아까지 연결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상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이지만 사실 그 아픔은 지금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세월호 참사 문제도 빨리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나이지리아 지구 반대편 쪽에서도 납치된 여학생들 빨리 기적적으로 상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5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안홍진, 남윤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신유리였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